최근 불거진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가 댓글 추천 한도를 설정하고 댓글을 연속해서 다는 시간을 늘리는 등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지금까지 횟수 제한 없이 댓글에서 누를 수 있었던 공감, 비공감 횟수가 아이디 한 개당 1일 신번으로 제한됩니다. 또 연속해서 댓글을 쓸 경우 시간 간격을 기존 10초에서 1분으로 늘렸고 공감, 비공감 클릭에도 10초의 간격을 두기로 했습니다.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문제가 된 기사 하나에 달수 있는 댓글 수도 아이디 한 개당 현재 20개에서 3개로 줄어듭니다. 네이버는 댓글 정렬 기준에 대해서 개선안을 논의해 이르면 5월 중순쯤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아울링크 전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 발표한 새 댓글 정책은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